자, 이번 시간에는 찰리 채플린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 하나를 축으로 해서 계속 회전을 주는 기술인데요. 먼저 세이프 핸들 해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합니다. 이 자세에서 호라이즌탈 해주시고요. 우리는 먼저 검지손가락을 축으로 채플린 하는 걸 연습을 해볼 거니까 검지손가락만 빼주세요. 첫 번째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. 바로 방향인데요. 발리송을 돌리는 사람 시점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겁니다.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요. 보통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걸 정방향으로 하는데요. 물론 반대 방향으로도 돌릴 수는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런데 정방향은 아니니까 먼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. 이렇게 손가락이 거의 춤을 추듯이 웨이브를 타면서 돌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고정하고 팔 전체를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돌리셔야 됩니다. 손목이나 손가락을 돌리는 것이 아닌 팔꿈치를 고정하고 팔 전체를 회전하는 게 포인트예요. 마지막으로 팁을 좀 드리자면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한 바퀴씩 돌려보세요. 이런 식으로 한 바퀴씩 크게 크게 돌리다가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. 발리송을 돌릴 때 너무 빠르게도 너무 느리게도 아닌 자기 손에 맞는 속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. 채플린도 마찬가지예요. 자기 손에 맞는 속도를 찾으셔서 점점 돌리는 반경을 좁혀가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럼 이런 식으로 안정적이게 하루 종일 돌려줄 수 있을 겁니다.